어, 잡혔어요. 빨리 오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기요. 여기 잡혔잖아, 지금. 저기 있잖아요. 어, 진짜? 어디, 어디? 어? 어이구, 있다, 있다. 아이고, 포인트 안에 있네. 아니, 그나저나 그렇게 기다릴 땐 안 오더니 언제 들어간 걸까요? 서둘러 관찰 카메라를 돌려보자. 구조팀이 철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슬그머니 구멍을 빠져나오는 녀석. 낯선 포획틀에 멀찌감치 떨어져 탐색을 하는가 싶더니 오잉? 이내 먹이 냄새를 맡고는 포획틀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배를 채우던 그때 아이고, 잡힌 거네. 이때 잡힌 거네요. 아니, 그나저나 윤석, 경계심이 많은 건 알았지만 아이고야, 너 까칠해도 너무 까칠하다. 가까이 오기만 해보라는 등 그냥 나를 세우고는 어? 아이고. 갑작스런 상황에 날선 반응을 보이며 잔뜩 흥분해 있는 녀석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먼저 포획틀로 담요를 덮은 뒤 서둘러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염려되는 상황이죠.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근데 아이고 이래라 윤석 왜 이래요?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처럼 포악한 성질을 드러내는 통에 하늘 수 없이 마취 주사를 투여한 뒤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검사대에 오른 나쿤. 괜찮아야 할 텐데 어떤가요, 선생님? 아기는 성별은 암컷이고요. 그다음에 체중은 한 4.7kg. 이빨을 보면 나이가 최소 3살 이상 정도 된 것 같고요. 바람의 손길 잊어버린. 그래서 야성을 완전히 되찾은 라쿤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그 사람 손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라쿤은 아니에요. 사람을 향해 거친 공격성을 보이는 걸로 보아 오랜 시간 길을 떠돌며 야생성을 되찾은 것 같답니다. 그래도 한때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았을 텐데 어쩌다 홀로 건물에 숨어 살게 된 걸까요?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거의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때 라쿤들 뭐 분양한다는 글도 되게 많이 올라왔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솔직히 한 7, 8개 돼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았는데 이제는 개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분양이 안 되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운영이 어려워진 동물 카페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분양할 라쿤은 늘어난 데 반해 희소성은 떨어지며 분양처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랍니다. 때문에 녀석 역시 폐업한 동물 카페에서 탈출을 했거나 분양처를 찾지 못해 누군가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라쿤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치증상 이제 외래 유기 야생 동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라쿤, 미어캣, 여우, 이제 프레리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들처럼 분양을 간다거나 이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라쿤은 이제 임시보호 시설에 있으면서 2주간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내게 될 거고요. 이제 공고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야생동물보호센터로 가서 이제 정부적으로 이제 관리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